자, 1번 OSI 참조 모델에서 컴퓨터, 단말기, 통신 제어 장치, 단말기 제어 장치 등과 같은 응용 프로세서 간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는, 그래서 OSI, 이게 여러분들 약자가 뭐야, 이게 O가 뭐지? Open System Interconnection 아니야? 야, 그럼 답이 1번이지. 맞아요. 2번. 다음 그림은 16진수 12자리 표기 된 맥 주소를 나타낸다. 모든 필드가 FFF로 채워질 때 이에 해당하는 맥 주소는, 그러니까 전부 1로 다 채워졌다는 거야. 이게 뭘까요? 바로 맥 주소에 All Station, All Standby. 쉽게 얘기할게. All Station, All Standby. 이게 뭐야? 이게 방송 아니니? All Station이잖아. 특정 스테이션이 아니고. 응? 방송이지? 방송이 영어로 뭐야? Broadcast. 그럼 Multicast는 뭐예요? Multicast는 특정 다수야. 차이점 알겠어? All Station은 방송이고요. 멀티캐스트는 특정된 다수. 그 특정된 다수를 만드는 프로토콜이 뭐지? 이게 IGMP 프로토콜 아니야? 맞아요. 답은 3번이다. 3번. IEEE 802.2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고 다양한 맥 부계층과 양계층 간의 접속 담당하는 계층. 그러니까 이제 2계층. 우리가 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지. 여기에 이제 딱, 여기에 이제 맥이 있고요. LLC가 있지. 맞아?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는 물리 계층이 있고,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이 있는 거 알아? 그러면은, 요 LLC가 여러분들이 뭐의 약자니? 라지컬 링크 컨트롤이라는 거야. 라지컬 링크 컨트롤. 오케이? 그 라지컬 링크가 뭐예요? 아니, 글자 그대로 그냥 논리, 링크, 제어야. 응? 알겠어? 답은 3번이다. 4번. 포트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포트. 이게 몇 계층의 주소죠? 몇 계층? 4계층의 주소지. 4계층의 주소지. 3계층의 주소는 뭐야? IP 주소지. 그럼 2계층의 주소는 뭐야? 맥 주소지. 얘네 맥 주소는 몇 비트니? 48비트. 3계층 IP는 몇 비트니? 32비트. 이게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굉장히 쉬운 거야. 자, 그럼 문제 풀자. 1번 TCP, UDP 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주소 표현이다. 맞네. 여기다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 TCP/IP 프로토콜 스택이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1번, 뭐 23번, 뭐뭐뭐 80번, 뭐뭐뭐뭐 막 이렇게 있어요. 맞아? 21번이 뭐야? FTP. 기억나 그런 거? 다 외워야 돼. 그럼 80번이 뭐야? HTTP.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포트 주소야. 이게 이제 포트 주소. 1번은 맞았네요. 2번 TCP 헤더의 각각의 포트 주소는 32가 아니지. 32는 IP가 32지. 맞아요. 여기에 보면 막 1023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여기 뭐하네. 0에서 1023까지 포트 번호 웰론 포트다. 맞고요. 4번 소스 포트 어드레스와 디스티네이션 포트 어드레스. 그렇지? 송수신, 발신, 착신. 2번이 잘못됐어.
5번 DHCP 프로토콜에서 IP를 일정 시간 동안만 부여하고 시간 종료 해수 시 설정한 항목은 이게 뭐죠? 자, 이 고정된 한정된 IP를 여러 사람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DHCP라고 그러죠. 여기서 10개 가지고 100명이 쓰게 해주겠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고정을 유동 IP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 DHCP야. 자, 그러면은 IP 일정 시간 동안만 부여하고 해소한다. 그럼 임대 시간이겠지, 그지? 아니, 그래야지 100명이 쓸 거 아니야. 만약에 10개 가지고 이 10명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나머지 90명은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상식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90명이 쓸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되면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야. 이거를 임대 시간이라 그러는 거야. 정답은 1번이다.